맥주도 있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저 맥주 먹고 싶어요. 네, 그래도 바디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미선 호다니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백반을 먹어서 약간 좀 기능이 있는 거 피자 하나? 치킨? 드시나요? 소스가 매콤하면서 달콤한 그 치킨. 양념 치킨도 좋아하고 프라이드 치킨도 좋아하고. 오늘 제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피디님이 치킨 시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 진짜요? 와, 치킨! 감사합니다. 치킨이다, 치킨. 유. 와, 여기서 냄새가 진짜 고소해요. 오, 이민호! 오, 이분! BBQ? 네. 저는 BBQ를 많이 시키고 이 두 개를 잘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이거 유명해요? 한국에서요? 아, 진짜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마늘 냄새, 그 야채 냄새도 나요. 아, 여기서 고추 냄새 나요. 여기서 매운 고추 냄새 나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제일 궁금해요. 냄새 때문에. 와우, 진짜 맛있겠다. 제 두 번째는 이거. 허, 계란도 있네요. 와, 근데 치킨이랑 계란을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처음 들어와요. 이야. 와우. 제가 다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저는 계란 줄게요. 계란 안 먹어요. 죄송해요. 비비큐요? 이거요? 아니요, 저 이거 먹고 싶은데요. 케이크를 먹으면 다음 거 맛을 잃을 거예요. 아, 맞아요. 아, 그런 게 한우 우리 한우 살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양념이 없는 걸로 시작할게요. BBQ 황금 올리브 양념판 프라이팬이에요. 짜잔! 첫 번째 이걸로 양념이 없는 걸로. 와, 약간 너츠가 먹으면 그거예요. 양념 없는데도 양념 약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와,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이요? 아, 진짜요? 오, 좋은데 기름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되게 가볍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다리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가슴살을 먹어요. 치킨도 우리나라도 많이 먹어요. 닭을 구워서도 먹고 그 다음에 약간 삼계탕처럼 단계로도 먹고 우리도 닭을 되게 많이 먹어요. 두 번째는 이거를 먹고 싶어요. 양념 있는 거. 아, 달라요. 구워서 먹으면 좀 약간 고추가 있는 그거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또 이것도 비슷한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또 다리 먹을게. 모든 다리. 혹시 여기서 다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다리 다 먹었는데 바로 다리예요. 근데 저는 단 게 있으면 가슴살을 좋아해요. 담백하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지금 왜 다리 만 먹어요? 아, 왜냐면 지금 프라이하고 단 게 있는 거 달라요. 단 게 있으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약간 좀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가 약간 너트 같은 거 있나요? 저는 매운 거 잘 먹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매운지 과연 봐야지. 안 매운 거 같아요. 이거 약간 맵고 달콤한 거 같아요. 하나도 안 매워요. 달아요. 약간 꿀 맛이 나요. 근데 저는 이거 별로예요. 완전히 달아요. 너무 달아서 제가 가끔 이것도 먹긴 하는데 조금 설탕 아니면 꿀 많이 넣으셨어요. 이거 이란에 있으면 아예 사람들이 안 먹을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이란 사람들이 음식이 너무 달면 안 먹어요. 디저트로 단 거를 먹는데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설탕 들어있으면 좀 별로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약간 좀 입맛이 변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을 수 있는데 완전히 맛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패스. 이거 더 맛있었어요. 저는 이거 제가 이란에 있는 먹었던 거랑 많이 비슷했어요. 튀김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치킨도 있고 같이 피자랑 치킨도 있다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 가게도 있어요. 아 하나 있어요. 테헤란에 하나 한국 치킨 집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분이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먹어봤는데 한국의 치킨이랑 완전 다르다고 해요. 냄새가 진짜 맛있는데 맛도 봐야지. 저는 이 맛 처음 먹어봐요. 소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 혹시 마요네즈예요? 이거 약간 요거르트 냄새인데 마요네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마요네즈를 못 먹어서 먹고 싶은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냄새를 좋아했던 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HC 브링크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오톤 야채가 들어있는데 그 야채 맛이 되게 강해요. 허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치즈 맛이 더 나요. 약간 과자 같아요. 짤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많이 짜지 않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소스랑 먹고 싶어요. 와, 저 이거 주고 싶은데요. 구독자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근데 피디님한테 줄게요. 피디님도 드세요. 와, 한입으로 바로. 와, 한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콜라파예요, 콜라파. 저는 맥주. 혹시 맥주도 있어요? 그 전에는 치킨 먹었을 때 제가 항상 콜라를 먹었어요. 한국에 와서 치킨이랑 맥주를 먹었을 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콜라를 드릴게요. 아니요, 저 맥주 먹고 싶어요. 네, 그래도 바디케 감사합니다. 콜라 먹어야지. 술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안 나와요. 저 원래 안 나와요. 진짜. 저는 처음에 치맥이란 단어를 무슨 단어인지 모르고 난 드라마에서 치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치맥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한국에 와서도 치맥하고 싶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저는 한국 친구들도 있고 외국 친구들하고 있었어요. 같이 먹어봐서 다들 다 맥주가 되게 치킨이랑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제가 계란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피디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를 먹고 완전히 너무 맵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속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먹어요. 그리고 소스는 마기마 소스인데 양념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 소스를 좀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데요. 딱 먹자마자 매워요. 둘 다?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신라면보다 좀 더 매워요. 신라면이랑 불닭 중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가 많이 매워서 진짜 매운데요? 아니요, 갑자기 여기가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매워요. 그렇게 많이 안 매워요. 아니 진짜 많이 안 매워요. 먹을 수 있을 수 정도? 아, 이란에서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매운 거 잘 먹어요. 거기 날씨도 많이 덥고 음식도 많이 매워요. 네, 이거는 거기서 잘 팔린 것 같아요. 안 매워요. 아니 진짜로 콧물도 안 나와요. 안 매워요. 아, 불닭볶음면도 먹어봤어요. 그것도 매운데 제 생각에는 많이 맵지 않았어요.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매운 거 원래 잘 먹긴 하는데 건강 위해서 많이 매운 거를 안 먹어요. 님이 밥을 그릇에다가 넣고 치킨을 잘라서 치킨도 같이 비벼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란에서도 먹어본 적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같이 밥하고 치킨. 매워요. 소스가 많이 맵네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아파요. 양념이 있는 치킨을 같이 밥이랑 비벼 먹어요. 그리고 또 야채도 있고 다른 야채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아, 한국식 집밥을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이란에 먹었던 것보다 많이 맵네요. 오늘은 치킨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다 다양한 맛이고 그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거는 무링클 두 번째가요. 무링클은 그냥 과자 같았어요. 이것도 맛있었어요. 첫 번째 양념 없는 것도 맛있었어요. 한국도 우리나라처럼 치킨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운맛으로 먹는 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은 제가 먹방을 하면 어떠세요?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 그리고 저는 이 회사 광고하고 싶어요. 저는 이 회사 광고하고 싶어요. 사장님, 저 이거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연락 주세요.